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이승호 강진 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선 7기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성과와 혹시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도와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요약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수실 문턱을 없앴습니다. 군수와 면담을 원하는 군민은 누구든지 와서 만나서 면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전화와 문자, SNS 등을 활용해서 군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취임을 하면 읍면순방부터 해왔는데 이것을 뒤로 미루고 실질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직능단체별로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찾아가서 군정 현안을 설명하고 또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이런 대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서 투자 유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9월 1일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를 만들고 여기에 투자 유치 부서를 보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강진산단의 투자 유치 실적이 취임하기 전에 16.4%였지만 이번에는 27.6%로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진군의 중심지인 강진읍의 균형발전과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진의 옛 중심지인 동문안 일대가 침체되고 서문안이 인구 밀집 지역이 되는 이런 불균형 개발을 해왔는데 이걸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또 그 외 지역도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로만큼은 군비로 추진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도시재생사업에 155억이 확정되는 등 4건에 41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네. 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그 이 강진산업단지 100% 분양에 힘을 쏟고 계시는데요. 전망은 어떤가요? 네, 투자 유치한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기 내에 100% 분양을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동안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해서는 투자 유치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600만에서부터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승진에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확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또 군민과 모든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민간인 중심으로 하는 강진군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기업유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월 1회씩 실과 소장과 읍면장과 함께 이렇게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총력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유치뿐만이 아니고 투자는 이제 목표가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을 설립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일사천리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또 공장이 진행이 되면은 종업원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종업원들도 강진 군민 위주로 이렇게 종사자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 나가고 있고 또 기술자들은 숙련공들은 외부에서 올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시설까지 마련하는 여러 가지를 입체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가우도 해양레저가 개정되면서 강진이 관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곧 있으면 이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 그리고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개최되는데 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는 내일부터 시작해서 주말까지 3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전라남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2개 시군에서 대표 음식을 만들어서 하느님께 바치는 상달제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남도 음식 경연대회 등
다양한 음식 문화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2개 시군에서 특색 있는 음식들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남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남도 음식을 맛보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는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이것도 생태공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여기에는 아름답게 가꿔져 있는 갈대숲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와 함께하는 이런 가을 여행 또 두 바퀴로 하는 가을 여행들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이 오셔서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사업을 펼치겠다고 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까지 강진의 관광은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머무르는 관광지로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관광의 기본 인프라인 숙박시설부터 확충이 돼야 됩니다. 숙박은 민박에서 시작해서 뭐 펜션, 뭐 리조트, 호텔 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관광호텔급을 투자 유치를 하나를 했고요. 또 강진 골프장과 연계해서 리조트가 건축 허가가 들어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이런 숙박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가우도에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이 돼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여기에도 요트와 또 제트포트가 개장을 해서 하늘에서는 짚라인, 또 육지에서는 둘레길 출렁다리, 또 바다에서는 요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입체적인 관광지로 변했습니다. 또 강진만의 특색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강진읍을 둘러싸고 있는 보은산 2분 능선 정도 되는 곳에 가면 강진읍 시가지가 전체적으로 조망이 되고 강진만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을 강진의 목마르트 언덕으로 조성하겠다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랑 생가에서부터 금서당 또 사이제 구간을 잇는 구간인데요. 다산의 지성과 영랑의 감성이 만나는 이곳을 아름답게 가꿔서 관광객뿐만이 아니고 군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이런 언덕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네. 아울러서 전국 최대 규모의 루지 테마파크도 조성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제 관광 이야기, 강진 상단 이야기 했는데요. 강진군은 또 농업이 주력 산업인데요.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농수산업도 자생력을 키워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농수산업의 생산은 농어민이 하시고 가공과 유통을 하는 것은 농협과 또 우리 군이 같이 해서 이런 것들을 6차 산업화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또 공모사업인 스마트팜을 유치해서 변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이런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로컬 푸드 매장을 농협과 연계해서 개장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축산업도 친환경 축산으로 육성을 하고 또 경계림과 유실수를 심어서 산림에도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1분가량 남았는데요.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조심을 잃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약사항을 40가지로 확정을 했는데 이 공약사항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공약사항이 이행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 군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정말 강진이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서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옥 강진군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